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사는 영파카입니다. 달랏은 작은 도시이지만 라이브 카페와 바가 몇곳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라이브 카페를 찾아봤고 그중 두 곳에 가봤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센스 어쿠스틱 라이브 카페였습니다. 앞쪽 자리들은 예약석이었고 예약이 없는 앞쪽 자리에 앉으려면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와야 했습니다. 그럴 시에는 대부분의 좌석들이 사람들로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전에 카페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낮에 커피를 마시러 와도 괜찮을 분위기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음료를 미리 시켰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해서 생강차를 시켰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카페 소속 아마추어 가수들이 노래를 했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관객들이 신청을 하여 노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타와 드럼만 있었지만 라이브 공연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미리 계산했지만 공연이 있는 8시부터 49,000동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카페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잠깐 들어볼까요? 노래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노래를 다들 잘 부르더라고요. 9시부터는 관객들이 노래 신청을 해서 노래를 했는데, 저도 베트남 노래를 한곡 불렀습니다.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네요. 부끄럽지만 저의 노래도 잠깐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간 라이브 카페는 라페 기타 목 깐야스어입니다. 카페의 이름을 직역하면 나무 기타 카페 옛날 집입니다. 입구를 찾기가 살짝 어려웠는데 영상에 보이는 작은 계단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카페의 이름과 같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베트남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카페였습니다. 이곳의 노래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완전 화.
여기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초대 가수가 나중에 오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초대 가수님이 입장할 때 다른 라이브 카페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이곳의 노래를 들으러 가기에는 한국 사람과 잘안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루루올라에도 가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호텔로 들어왔네요. 달랏에서 라이브 음악을 듣고 싶다면 센스 라이브 카페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시내 쪽에 숙소를 잡으실 텐데 다른 라이브 카페나 바들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이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각 라이브 카페들의 구글 지도 이름을 공유해 놓을게요. 구글 지도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달랏의 다른 라이브 카페나 바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